yeah. 우리는 법비라디오. Oh yeah. 우리는 법비라디오. 우리는 법비라디오. What? What? 법비라디오. Hey. 우리는 법비라디오. Yeah. 우리는 법비라디오. 우리는 법비라디오. Woo! Woo! Hi. Hello. 2020. 반갑습니다. 2020년 첫 번째 방송. 여여여여여여여여. 그리고 99번째 방송. 후. 시청자는 0명이죠. 20. 네. 어, 한 명이요? 0에서 2로 두 배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자,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퍼피라디오의 방송. 자, 제가 기다렸어요. 어쨌든 2020년 첫 번째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립이고요. 이승혁입니다. 승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부탁할게요. 전 조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어, 저는 토론토에서 투자 금융 이런 쪽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한 100번은 들었는데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투자 금융. 아, 네. 네. 준호 씨가 사무실에 출근해서 어떤 일과를 보내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세요. 자, 일단 복장부터 얘기할게요. 그 출근을 할 때 어떤 룩, 그 룩이 어떻게 돼요? 아, 아웃핏 뭐예요? 원래는 좀 정장을 처음에는 좀 네. 있는 척을 하다가 네. 요즘에는 그냥 후디에 어, 그래요. 아 근데 토론토에도 네. 그런 좀 분위기가 있어요? 아 첫날은 그래도 뭐 정장을 입어야 되고 아 그렇죠. 어. 원래 전에 다니던 회사는 좀 항상 네. 정장에 이렇게 타이까지 메고 어. 그래서 근데 요 회사는 이제 금융이 주가 아니고 좀 친환경 에너지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투자하는 게 주라 네. 좀 금융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엔지니어들도 많고 네. 또 그런 개발하는 팀이 따로 있어서 네. 조금 더 릴렉스하고 네, 캐주얼하게 어. 그리고 좀 그 금융 쪽이 이렇게 셀 사이드가 있고 바이 사이드라고 그러는데 보통 네. 이렇게 뭐 뱅커들이나 이런 머리가 셀 아파지고, 사이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셀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오케이. 그렇죠. 네. 이제 보통 그게 이제 사람의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네. 투자를 이렇게 유치하는 이런 어, 갑자기 사람. 본격적인 얘기를. 아, 어. 오케이. 어, 네, 이제 아무튼, 네. 셀 사이드에서 이제 이렇게 뭐 상품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네. 고객을 많이 만나야 돼서 네. 그럼 이제 정장이나 이렇게 깔끔하게 어. 입는데 네. 제가 지금 있는 데는 딴 사람의 돈을 투자하는 데라 이렇게 바로 고객을 만나고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네. 그럼 좀 출근 캐주얼. 시간은 어떻게 돼요? 출근 시간 네. 9시 정도 되고요. 네. 퇴근 시간은 그때그때 다른데 네. 저는 한 다 6시쯤에 어, 그럼 일반적인 근무 뭐 시간이네요. 네, 네. 전에 있던 회사는 그 같은 그런 전기 네. 이런 네. 거였는데 그게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여가지고 네. 트레이더들이 이제 24시간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 시작이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6시 반이고 그다음 다음 사람이 저녁 6시 반부터 이교대로. 아침에 네.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시절. 저는 트레이딩은 안 했고 네. 거기서 이제 애널리스트라는 포지션이 있는데 저는 항상 그래서 트레이더가 첫 트레이더 시작할 때 6시 반에 출근해서 한 5시 정도에 퇴근하고 네. 그랬습니다. 어. 근데 이 여기는 프로젝트 건이라 네. 이제 한 프로젝트를 마치면 좀 수월하고 근데 또 프로젝트가 좀 밀린 게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게 있거나 하면 네. 늦게까지 하는. 어, 무엇을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회사는 이제 실제 전기를 트레이딩을 해요. 어. 그러니까 어, 그 회사가 뭐 풍력이나 네. 뭐 이런 풍력? 예,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어, 죄송해요. 바람 나왔어. 풍력. 어, 그런 풍력 발전이나 이런 네. 거를 이제 실제 전기가 필요하니까 만약에 캘리포니아의 지금 전기값이 뭐 500불이다 네. 하면은 몬타나에서 나오는 풍력 그런 전기가 네. 나오는 거를 캘리포니아로 보내고 네. 또 만약에 뭐 그 워싱턴이 지금
전기값이 싸다. 네. 워싱턴에서 전기를 사서 또 캘리포니아 비싼 데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피지컬이랑 파이낸셜이 있는데 네. 실제 전기를 트레이딩하는 게 있고 아니면 네. 이제 파이낸셜 프로덕트는 이제 전기를 네. 이제 그거를 좀 금융적인 상품으로 팔아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15년 동안 너네한테 전기를 뭐 얼마에 줄게 네. 뭐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근데 그런 굉장한 일을 사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게 공사가 조금 둘 다 하긴 하는데 네. 공기업들이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제가 원래 밴쿠버 살았었는데 거기는 네. BC 하이드로라고 네. 거기 서 그 정부가 관리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마켓은 그게 디레귤레이시 됐다 그래서 네. 더 이상 이제 정부만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기업들이 실제로 이렇게 가서 사고 팔수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마켓을 열어놔요. 혹시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권한은 따로 없지만 네. 이제 좀 돈이 많은 회사여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살 수 있으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피지컬 파워를 트레이딩 하려면은 네. 거기에 있는 이런 전기 라인, 트랜스미션 라인도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전기가 전선 뭐 그쵸. 전신주 뭐 이런 것까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전선 그 전선 값이 또 되게 비싸요. 왜냐면 네. 이제 전기가 여기서 난다고 하면 보통은 여기서 써야 돼요. 전선이 없다면. 근데 그 전 만약에 뭐 동에서 서로 간다 하면 그 전선이 네. 서가 이제 결국에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값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옮기려면 그 전선값이 되게 비싸져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전기값을 보는 거는 이제 그런 트랜스포테이션 차지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전기. 아 저희가 실제로 지불하는 전기세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결국 사고 파는 직업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번에 회사를 좀 바꾼 거는 네. 그런 이렇게 컨트랙트 데인 아닌 그건 머천트라고 그러는데 네. 그럴 때 실제 시장에서 막 사고 파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트레이더가 필요하고 이미 충분히 어려워요. 네. 네.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면 이제 정부나 어떤 사기업한테 25년 동안 전기를 미리 파는 그런 PPA라고 그러는데 네. Power Purchase Agreement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먼저 이제 계약을 해서 네. 그걸 먼저 받고 개발을 네. 하는 그런 이해가 확 된다. 아 그런가요? 늘 알던 얘기여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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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한 얘기죠. 네. 네. 어쨌든 PPA. 네, PPAP. PPAP. PPA 뭐. 어쨌든 무엇인가 사고 네. 팔고 네. 뭔가 그냥 복잡한 일을 네. 근데 우리가 그게 바로 이해하기엔 조금 네. 이렇게 뭔가 단순 거래라기에는 우선은 그 사고 파는 그 이제 소재가 굉장히 특이한 것 같고 맞아요. 이제 네. 좀 주식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주식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막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이런 영화 네. 보면 거기 이제 트레이딩 플로우에 네. 사람들이 막 전화 막 엄청 하고 네. 막 와 뭐 이거 얼마에 팔렸어 막 욕 막 막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주식 시장이 보통 9시부터 5시면 이제 마감을 해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5시면 퇴근하고 이러는데 전기 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들이 매일 매 순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전기 시장이 닫질 않아요. 그러면은 캐나다는 전기가 민영이에요? 전기가 민영화예요? 민영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네.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나뉘어져 있긴 한데 네. 보통 그 전기를 그 정부가 그 독점하잖아요. 관여를 하는 거는 독점하기 완전 독점이죠. 한국 같은 나라는. 근데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건 결국에 이제 그 전기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네. 밸런싱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네. 그러니까 이제 서플라이 앤 디맨드를 항상 네. 계속 밸런싱을 많이 해줘야 전기가 나가지 않아요. 그걸 밸런싱 어토리티라고 하는데 네. 그런 정부가 정신 차려. 그런 정부의 개입은 그 정도죠. 이제 그런 나라 마켓에서는 좀 정부가 소비자들이 그 전기를 계속 스테디하게 쓸 수 있게끔 네. 하는 게 정부의 그럼 정부. 캐나다에서는 만약에 그거를 즉시나 제 시간에 못 사면은 전기가 끊기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캐나다는 별로 없고요. 네.
좀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특히 여름에 이제 산불도 많이 나고 이래서 좀 산불이 나고 이러면은 전기 그 선이 선이 나가고 또 LA 같은 경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뭐 7월에 갑자기 그 엄청 덥다거나 폭염이 온다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에어컨을 엄청 트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전기가 그 수요라 그러죠. 그게 확 올라가면 그거를 맞출 수 없는 공급이 없으면 그게 전기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수요를 체크하고 수요를 잘 매니지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공급도 잘 매니지하는 그게 중간다리 역할이네요. 사고 파는 약간 맞습니다. 근데 모든 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주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서부 쪽은 뭐 캘리포니아 ISO라고 해서 이렇게 마켓이 디레귤레이트된 마켓이 있고 What? 또 네, 그 뭐라고요? 디레귤레이트? 네네 그 아 그 그 레귤레이 되지 않은 네 레귤레이 국어는 뭐라고 해야 돼? 그러게요 그 정하다 네 정 아시는 분은 네, 댓글 달았어요. 관리하지 않, 그러니까, 그렇죠. 네. 관리 관리되지 않은 그런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어쨌든 저는 원래 제일 처음 알았을 때 그냥 주식 거래를 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약간 전기를 사고 판다거나 혹은 환경 그러니까 그 같은 건물에 어쨌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예 다른. 네네 팔고 사는 게 아닌 분들. 네네 그러면 그런 기술을 파는 건가요? 그런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회사는 그냥 아예 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행이었기 때문에 그 전기를 어떻게 보면 산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환율을 막 이렇게 사고 파는 사람도 있고 뭐 규제 완화, 금이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금이나 뭐 이런 은 이런 거를 사고 파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 전기라는 거 자체는 근데 지금 회사는 은행이 아니고 네.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회사라 그거를 이제 뭐 태양광을 설치하면 이 태양 패널들을 뭐 몇 각도를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만들 수 있게 그런 옵티마이제이션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또 그거를 실제로 짓는 것 일도 많이 하고 그다음 그거를 이제 금융 이제 그 금융을 받아서 뭐 은행들한테 빚을 줘서 이걸 짓고 그런 사실 뭐 금전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한 거네요. 뭔가 거기 그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그렇죠. 그렇죠. 뭔가 사고 판다기보다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막 전기가 나오는 전기를 이렇게 액티브리 막 이렇게 네. 사고 파는 건 아니고 이 회사는 이거를 일단 개발을 해서 지으면 그 지을 때까지의 가장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막 짓는 도중에 갑자기 뭐 가격이 더 비싸진다든지 아니면은 짓는 도중에 막 허가가 안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그런 리스크를 저희가 맞고 리스크를 다 없애면 이제 전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나온 상품들을 또 기관 투자들한테 파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상품화를 하나 이제 만약에 뉴욕이나 매사추세츠에 뭐 태양 이런 걸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되면 그 전기가 나오는 거 결국에 돈이 꾸준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한테 그 전기를 꾸준히 파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집을 샀을 때 월세가 나오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럼 그런 거를 이제 다 한 상품으로 팔아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팔면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상품을 좋아하는 게 이런 것들이 뭐 매월 25년, 30년 동안 꾸준히 돈이 나오니까 만약에 펜션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이렇게 펜션에 투자를 하면 이제 30살이 돼서 일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은 30년 후에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연금으로.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인베스트먼 프로파일이 되게 잘 맞아요. 뭐 네. 투자의 투자 네. 프로파일? 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자들마다 이렇게 좀 네. 원하는 이율 그 레이시 있고 네. 근데
뭐 이렇게 주식을 엄청나게 네. 활동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내일도 막 30%를 벌 수 있고 아니면 또 내일 30%를 잃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런 상품들은 굉장히 꾸준하게 20, 30년 동안 보장이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걸 되게 매력적으로 저희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도 굉장히 큰 액수를 만지게 될 것 같은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초봉이 어떻게 돼요? 아 저요? 네. 뭐 그거는... 보통 그냥 업계 평균이 업계 평균 네. 왜냐면 저희가 영화를 초봉 통해서 초봉 얘기하니까 되게 궁금한데요. 네, 영화를 통해서 볼 때도 굉장히 네. 큰 액수가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버는 돈은 얼마나 될까? 저 5만 원 투자하고 싶은데요.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뭐 대략적으로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는 한 캐나다 달러로 한 7만에서 한 8만 불 정도 1년에 연봉이 연봉하고 뭐 이렇게 네. 딜을 많이 했거나 이러면은 성과금이 또 따로 이렇게 나오는 네. 하나로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나로 한 네. 6, 7천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초봉이 굉장히 높은 많이 버는 거죠? 엄청 그럼요. 많이 버는 겁니다. 네. 초봉이 6, 7이면 제가 알기로 네이버인가 초봉이 5천인가 그럴 거예요. 네이버 네. 네. 어쨌든 그런 뭐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직을 하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직하신 회사는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게 아까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이 정신이 혼미해서. 여러분은 지금 다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네. 저희 네. 준호 씨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정보를 네. 알고 섭외하신 거죠? 지금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아, 뭐 저는 뭐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고 저는 좀 처음 들었어요. 전기에 네. 대한 얘기를 듣게 됐죠. 네, 뭐 친환경 이런 얘기는 많이 해줬어가지고. 저는 궁금해요. 지금 그러면은 네. 한국에 출장을 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저는 휴가? 그냥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어서 휴가를 왔습니다. 원래 근데 출장으로 처음에 왔다가 휴가로 연장을 한 거죠. 아니 저 10월에 잠깐 출장을 왔다가 아 다시 갔다가 지금. 다시 오고 네, 네. 그때 그 출장을 왔을 때 그럼 뭔가 출장의 목표는 뭐였어요? 어떤 걸 하기 위해? 그 10월쯤에 한국에서 이제 한국도 친환경 이제 막 미세먼지 많고 또 이제 정부에서 그런 타겟을 먼저 정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30년까지 모든 전기의 이런 공급의 20%를 친환경 네. 에너지로 하고 싶다라는 그 한국 정부에서 이런 타겟을 정했어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친환경 쪽에 개발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그런 컨퍼런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뭐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되게 유망이 좋은 전망이 좋은 마켓인 것 같아서 한국 제가 한국인이니까 그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이제 좀 그 마켓 이런 스터디도 해보고 좀 인맥을 쌓고 와라. 한국은 아예 지금 그런 인프라라는 게 전혀 없나요? 전혀 없진 않은데 이제 지금 딱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좀 터닝 포인트에 있는 거. 주식을 투자하려면 그쪽에 투자하는 게 조금 낫겠네. 이미 늦은 거죠? 아니요. 이미 늦었나요? 아니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오늘 방송 중에 사실 뭐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좀 특히나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이 방송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전망입니다. 게 네. 혹시나 뭐 투자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시면 오늘 대화 중에 분명히 또 저희가 소스들이 네 써먹을 만한 팁이 있을 거라서 네 뭐 그러면 중간 좀 날려주세요. 예. 그러면은 네. 만약에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이쪽 회사를 지목해서 네. 우리 쪽에다 친환경 에너지를 설치하자 이러면은 그럼 한국으로 뭐 회사가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네, 그런 개념에서 지금 한국에 오신 게 아닌가요? 지금 회사는 한국을 그냥 뭐 한국에 이제 우리가 가자 이런 네. 거보다는 네. 한국을 너가 좀 공부를 해 와라 우리가 이제 여기에 들어갈지 말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좀 그런 정보가 필요하니까 시장 조사 그렇죠 시장 조사를 맡긴 네.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좀 네. 이런 쪽에 일을 할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좋네요. 여러분들 네.
빠졌어요. 회사 이름이라도 알려주면 무임승차해도 되나요? 회사 이름 무임승차 가능한가요? 아, 네. 회사 이름 끝까지 얘기 안 하고.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보통 그런 식으로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최종 목표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함으로써 자기 회사를 차리는 게 목표인가요? 보통? 좀 금융 그런 쪽에서는 네. 뱅커들이라고 한 그런 사람들은 최종 목표는 가장 쉬운 건 아무래도 그런 투자 은행에 들어가서 계속 쭉 일을 하다 보면 뭐 네. 연봉이 계속 올라가고 되게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첫 2년은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이제 3년차 때 뭐 어소라고 어소시에이트라는 레벨을 달고 그다음 뭐 그 거기서 또 몇 년 있으면 또 승진을 하고 그래서 계속 연봉이 계속 조금 조금씩 오르고 그래서 그 회사 안에서 허키 형 자요. 지금 듣고 있었어요. 네. 그 회사 안에서 이렇게 승진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아니면 그런 쪽에 있다가 그 보통 뱅커들이 이렇게 인더스트리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한 인더스트리 맡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한 회사는 뭐 테크놀로지 쪽에 굉장히 많이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에너지 쪽에 일을 한다거나 그럼 이제 그 인더스트리 안에서 일하는 그런 회사들이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뭐 CFO로 와달라든지 그러니까 뱅킹에서 일을 하다가 그런 금융 이런 돈을 굴리는 법을 아니까 뭐 삼성전자에서 테크 쪽에서 일하고 있던 뱅커들을 뭐 데려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빠진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샵을 운영을 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인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서 이런 그런 돈이 많은 가족들의 돈을 불려준다거나 그런 식으로도 아, 그 형태를 보통 샵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이제 뭐 샵을 연다고 하죠. 그럼 본인은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금융 쪽에서 일하는 사람은 본인 자산을 어떻게 굴릴까? 혹은 본인 자산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네. 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까가 궁금한데 네. 혹시 본인도 본인의 돈을 혹시 뭐 하나요? 뭐 투자를 한다거나? 제가 아직 뭐 투자만 그러니까 뱅커들이 보면 되게 이렇게 자기 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막 큰 회사에서 큰 돈을 굴리는 거는 되게 쉽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위험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이 돈을 사서 뭐 이 돈으로 정보를 더 산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런 위험 이런 요소들을 다 차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인포메이션이 퍼블릭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거로밖에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제가 이 주식을 샀으면 사실 뭐 영남형도 그 주식을 그 주식에 대해 똑같이 알 수 있고 뭐 다 같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죠. 리스크가 더 크구나. 그렇죠. 그래서 개인 투자 이런 거는 네.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 네. 알림님 반하 입단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알림 얘기 지금 오랜만에 나왔어요. 지루하신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아, 네. 금융권의 이야기들이 사실 어렵고 네. 지루,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면 지루할 수는 있는데, 네.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뭐 이게 지루하다기보단 뭔가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약간의 괴리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전적인 제가 아는 지식이 네. 적금 드세요? 네? 적금 드세요? 그게 저 뭔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네. 뭐 저축이라는 걸 하세요? 안 해요. 저축이 뭐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거? 네, 그냥 뭐 단순히. 안 해요, 안 해요. 뭐 돼지저금통에 뭐 돈 넣는다고. 저 100원짜리 이런 거 그냥 네. 떨어져 있는 거 네, 버려요? 이렇게 그 통에다가 담아놓긴 해요. 저축하네. 그것도 저축이라면 저축이겠죠. 네. 뭐 은행 관련해서는 전혀 없고 저 그냥 통장 하나 있는데 네. 그걸로 돈 들어오고 거기는 돈 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네. 그런 거죠. 네. 저도 뭐 네. 같은, 별거 없어요? 네. 그냥 신용카드 네. 돈 내고 뭐. 제 신용카드 있어요. 부럽다. 신용카드 있습니다. 네. 그러면 됐지 뭐. 네. 뭐 신용이 있네. 신용 있죠. 네. 신용카드로 긁고 그거 메꾸고 네. 네. 근데 전혀 잘 몰라요. 뭐 그럴 수 있죠. 모를 수 있죠. 그 전에 준호 씨가 이제 개인적으로 해줬던 얘기 중에 이제 준호 씨의 멘토가 또 계시고 네. 그 멘토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를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관련된 얘기를 해줬다 이런 일화를 이제 얘기해줬었는데 저는 네네.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 예. 네. 그분은 주식의 리서치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분이 하는 거는 자동차, 그러니까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냥 1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그러니까 이 뭐 회사 상황이 어떻고 요즘 자동차 시장이 어떻고 또 내부 인물인가요? 아니면 내부 인물은 아니고요. 그런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그 기업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건 아닌데 그분이 되게 개인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한국 오면 밥 먹고 이러는데 그분의 좀 투자 철칙은 그냥 보이는 걸 잘 주시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하철에 탔는데 사람들이 에어팟을 많이 끼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줄이 있는 이어폰만 꼈는데 이제 사람들이 줄이 없는 걸 끼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먼저 캐치를 해요. 아, 이게 사회 이게 변하고 있다. 사람들이 뭐 음악을 듣거나 뭐 네. 이런 에어팟 그렇죠. 그런 네. 테크놀로지가 변하고 있다. 그럼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했을 때 어떤 회사가 흥할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보스 주식을 본다던가 아니면 뭐 애플 주식을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말씀드렸던 저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는 항상 이렇게 뭐라 이런 주식 아이디어가 있을 때 준호야 이거 갈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 그거 갈 것 같냐는 의미가 맛이 갈 것 같냐 주식이 이제 쭉 갈 것 같냐 주식이 이제 올라갈 것 같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네. 이제 폰을 자주 보시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휴대폰 네, 휴대폰 네. 휴대폰을 자주 보시는데 네. 이제 갤럭시에서 새로 나온 폰이 네. 폴드라는 그 폰이 나왔더라고요. 네, 접히는 거 네 그 이제 이렇게 접어서 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접을 때 쓰는 그 테크놀로지가 힌지라는 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플립폰 쓰면은 네. 이게 폰을 이렇게 열고 닫고 했던 그때 그 뒤에 그 스프링 같은 그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네. 회사들이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이런 플립폰이 다 죽고 네. 그냥 스마트폰, 아이폰 이런 거로 나왔으니까 그런 네. 회사가 다 망했어요. 근데 한 회사가 남았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14분기 동안 연속으로 적자가 났어요. 네. 그동안 그죠. 이제 그런 폰이 없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걸 하다가 이제 폴드폰이 나온 거예요. 존버했네요. 그죠. 네. 이제 그래서 존버를 하다가 이번 네. 분기에 처음으로 이제 이익이 난 거죠. 삼성에서 이제 14분기 만에. 그죠. 그래서 근데 이런 거 지금 말해도 돼요? 아, 그럼요. 이미 이건 끝난 이미 거니까. 이미 퍼블릭인가요, 이건? 아, 이건 다 퍼블릭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삼성이 이제 그 폰을 이렇게 베타로 몇 번 출시를 했어요, 계속. 네. 근데 이제 트라이얼 테스팅 할 때마다 계속 매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수요가 반응이 좋고 수요가 사람들이 이걸 사고 싶구나라는 네. 걸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 쪽에서 내년에 이 폰을 뭐 원래는 50만 대가 타겟이었다면 뭐 이걸 200만 대로 늘리겠다. 네. 이런 식으로 타겟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 그럼 이거 그 힌지 제조하는 회사 누구야? 라고부터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엄청 뜨고 있다. 급성장. 네, 그 주식 제가 저번에 저한테 말씀했던 게 10월쯤에 12,000원, 3,000원 이랬는데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22,000원인가 있더라고요. 두 배가 됐네요. 네. 와우. 주식에서 두 배는 엄청난 거죠. 그쵸. 뭐 22,000원임. 44,000원이 되는 22,000원이 뭐가 저 그럼 그거 네. 궁금해요. 그 뭐가 22,000원인데 반대의 표현으로는 주식이. 어쨌든 주시하는 거잖아요. 사회 현상을. 근데 네. 제가 이제 아는 지식이라고는 네.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그 영화와 네. 또 하나 뭐 있었죠? 하나 더 있었는데 더 옛날 거? 빅쇼트는 이제 프라이모기지론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렇죠. 그게 정말 실제로 존재하고 그런 이제 뭔가 선견지명이라고 하죠. 앞에 네. 바라보는 그런 것 때문에 먼저 이렇게 피해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많죠. 사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그거를 먼저 뭘 대체 뭘 보고 근데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뭔가 사회 현상을 먼저 파악하고 네. 그런 금융 이런 게 결국에는 경제랑 엄청나게 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2019년 같은 해를 보더라도 미국 증시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우존스라든지 뭐 이런 주식 그런 시장이 네. 2019년 초에서 말까지 제가 알기로는 뭐 2, 30%가 올라갔거든요. 트럼프 시작... 아저씨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성장을 볼 때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도대체 1년 사이에 어디서 그런 20, 30%의 이윤이 났을까? 그냥 회사는 똑같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세계가 막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졌다기보다는 결국에 그 2, 30%의 돈이 어디서는 어디선가에서 그 회사로 들어갔다는 뜻인데 그게 어디서 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세율을 낮춘다든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나 그런 기업들한테 더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증시가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금융이랑 경제를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를 더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한국 경제가 어떻게 가고 있고 네. 또 어떤 그런 인더스트리가 더 요즘 유망하고 이런 걸 많이 보는 편이에요. 결국 파이 싸움이네요. 한 파이 안에서 그냥 나눠 먹는 거네요. 그렇게 20%가 누군가 떼었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뭐 정부에서 그만큼 돈을 덜 받은 거겠죠. 그러면은 뭐 국가적으로는 뭔가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미비했겠네요. 그런 투자들이. 그렇겠죠.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잘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 양옆에서 좀 이해한다는 듯이 이렇게 다 쳐주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혼자 좀 도태되어 있는 도태란 단어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진짜 정확한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좀 뒤쪽에 있습니다. 저 혼자 어떻게 껴야 되는데 네. 너무 고집 낄 필요 없습니다. 듣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막 갑자기 폭등하거나 갑자기 떨어지면 뭔가 한쪽에서는 뭔가 부당한 이익을 본다던가 뭐 그렇겠죠. 그렇지. 준호 씨도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아직 개인 투자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네. 네. 뭐 이제 앞으로 언젠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네. 어느 시장을 좀 보고 있어요? 이 결국에 사는 그 나라 시장을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네. 캐나다 주식을 살려 하면 일단 환율 그런 것도 걱정을 해야 되고 네. 또 그 외국 주식을 사면 좀 더 뭐 시장 그 여는 시간이 뭐 시차가 나든지 뭐 그런 것까지 있으니까 만약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주가 주식 시장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캐나다나 미국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될 텐데. 그렇죠. 네. 한국은 어떤 시장? 한국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대림시장? 테크놀로지가 가장.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반도체. 반도체. 요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네. 회사들이 또 한창 이제 반도체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거기 네. 아닙니다. 죄송해요. 이천에 이천에 본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 좀 반도체. 거기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테크놀로지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런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90년대 후반에도 막 닷컴 버블 이런 게 있었던 게 결국에 사람들이 테크놀로지를 가장 그 어려운 게 정말 결국엔 가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약에 삼성이면 이 회사의 정말 실제 가치는 무엇일까? 그게 그 주식을 그 리서치하는 사람들의 네.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내년 5년 동안 얼만큼 더 팔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또 이 인더스트리가 얼마나 더 성장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의 가치는 네. 뭐 몇 조다. 근데 그거 뭐 평가원이라든지 뭐 그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속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가치를 네. 뭐 주식을 굉장히 불릴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뭐 비일비재하나요? 아니면 정말 나쁜 기업들만 좀 비일비재하죠. 그냥 그게 굳이 나쁘다기보다는 정말 사람들의 관점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회사는 뭐 이 회사가 얼만큼 더 갈 것이다. 아니면 얼만큼 가치 판단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밸류에이션이
정말 테크놀로지가 가장 그 밸류에이션의 레인지라 그러죠. 네. 그게 가장 넓어요. 그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네. 그 뭐지? 그 무슨 피 한 방울 뽑아서 암 막 엄청 많이 진단할 수 있다고 뻥친 그 여자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회사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막 평가원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점수 주고 막 투자 네. 엄청 받았는데 결국 그 대표가 뻥이어서 그 키트로는 200가지는커녕 24가지도 확인 못하고 결국 그래서 기소란 기소는 다 당해가지고 저는 그 경우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줄기세포 네. 황우석 박사님 아, 네. 네. 그것도 그렇죠 네,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데 뭐 그렇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막 엄청나게 네. 그럴 수 있지만 그렇죠 막 지금 그런 테크놀로지 주식 중에 막 넷플릭스를 본다면 그 회사는 아직까지도 뭐 이익을 낸 적이 없는 회사예요 넷플릭스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항상 돈을 잃기만 했고 네 지금도? 지금도 한 번도 이익을 낸 적이 없는 회사거든요 뭐 그 넷플릭스뿐만 아니고 뭐 우버라든지 네 뭐 그런 그렇게 이용자가 많은데?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만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 돈을 엄청 써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쓰는 그 캐시 버닝하는 그 레이스에 비해서 네. 구독자 수가 그만큼 많지 않고 근데 그럼에도 그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네. 이 회사가 클 것이다. 이 회사가 뭐 내년 아니면 뭐 5년 동안 뭐 중국에 뛰어들 거고 그럼 중국에 뛰어들면 뭐 구독자 수가 뭐 얼마나 늘어날 거고 뭐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프라이싱을 하는 거죠. 지금 이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거에 대한 굉장히 디베이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를 너무 많이 써서 제가 지금까지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넷플릭스부터. 그죠. 그런 회사들이 좀 망할 주식이라고요? 왜요? 대담 한번? 아니요, 저 뭘 좀 알고 몰라요.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아, 이건 망할 것이다. 아니면 네. 이 회사는 뭐 계속 있을 것이다. 준호 씨가 보기에는 어때요, 넷플릭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는 간다 안 간다. 아, 맛이 갈 것 같네요. 저는 갈 것 같냐? 그러니까 준호야. 준호야. 너 그러다 변사증. 너 이번에도 이거 안 되면. 변사체가 된다. 갈 것 같냐? 제 생각에는 네. 너무 그 실제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있지 않나. 좀 불려지는 게 있다.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지금 주식 주가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한테 엄청 쩔쩔매는군요. 워낙 그렇죠. 인해전술이라서 큰 시장이어서 그렇죠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 제가 알기로 블리자드도 한번 그 홍콩 대표인가 이렇게 뭔가 지금 홍콩 시위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가 네 맞아요 이제 뭐랄까 실언을 했다가 실언은 아니죠 이제 자국민으로서 이제 자기의 네. 뜻을 표현한 건데 네 이제 원래 그 스포츠잖아요 블리자드 그러면은 네. 이제 그런 정치적인 발언 하면 안 되는데 아 최근에 아. 그래서 그 친구를 뭐 네. 상금인가 뭐 실격 정지하고 선수도 한 2년인가 정지시키고 이래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완전히 블리자드 이게 뭐냐 중국 눈치 보고 봐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뭐 이렇게 막 뜨거워서 주식이 그런 근데 형은 평소에 그런 걸 체크하나 봐요. 그러게요. 체크하는 좀 알고 있나 봐요. 체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네. 게임이라서 그런가. 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그런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잘한 게 준호가 또 예전에 했던 얘기 중에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파야 된다. 맞아요. 얘기도 했었잖아요. 게임 관심 있어요, 원래? 네. 블리자드는 지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성장할 수 있는 아니요 폭이... 게이머들한테 굉장히 네. 외면 받았어요. 그 이모탈 사건도 있고. 네, 그게 뭔가요? 그 뭐예요? 이모탈이요. 그러니까 블리자드가 원래 이제 디아블로가 우리가 굉장히 잘 알잖아요. 네. 그때 한때 98년도 막 이때 풍미했던 게임들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스타크래프트도 아닌가요? 네, 그렇죠. 스타크래프트, 블리 뭐 디아블로 이런 네. 걸로 굉장히 잘하고 네. 와우로서도 엄청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뭐 이렇게 잘했는데 네.
작년에 그런 컨벤션 이런데 뭐 블리자드 매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게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 모두가 디아블로 4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거기서 디아블로가 무슨 모바일이랑 나오는데 그걸 무슨 중국 기업이랑 하고 네. 근데 그 중국 기업이 뭐냐면은 디아블로를 뺏겨서 네. 중국판 디아블로를 만든 회사랑 갑자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팬들이 그 스토리가 좀 이상하구나. 근데 거기서 대처도 이상했어요. 그 분위기에 싸하면은 우리가 좀 더 개발 열심히 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 중국의 이제 미국인 분이 네. 개발진이겠죠? 나와가지고 왜 너희 폰 없어? 약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팍 싸지고 폰 있는데 그 다음 주에 2조가 2조가 날라갔어요. 투자가.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다시 혹시 손해 보신 거 아니죠? 아, 그 사건 때문에 아니요, 뭐, 게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인도 실망을 했다거나 그렇죠. 저도 기다리고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4를 기다리고 있어요. 디아블로 4를. 디아블로 4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올해 부랴부랴 제 생각에 부랴부랴 아니고 나왔어요. 공개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미지에 반응이 그렇게 그리고 왜냐면 다들 외면했구나. 그리고 이번 사건도 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니까 뭐 저는 디아블로가 그냥 게임 회사인 줄 알았더니 프랑스에 어떤 모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아래 속해 있는 회사여서 그들도 뭐 돈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뭐 각자 좀 관심 있는 분야 뭐 있어요? 지용 씨. 저 LP? 음악 뭐 예 그런 뭐 음악 엔터테인먼트 네, 음악. YG 주식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좀 브리핑 좀 해주세요. 네. 뭐. 아 제가요. 네. 와이지 어때요? 국내 음악 씬의 그런 주가에 대해서. 아, 저는 그냥 해봐라. 저는 잘 모르고요. 네. 저는 제가 좀 보는 거는 네. 그렇게 막 이렇게 주가 변동이 심한 그런 주식을 잘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그러니까 막 한 이벤트가 있어서 뭐 만약에 YG 같은 경우를 들자면 뭐 무슨 가수가 무슨 일이 있어서 네. 갑자기 주식이 폭락을 한다든지 뭐 빅뱅이 네. 뭐 해가지고 마약을 해서 뭐 그쵸 뭐 주식이 폭락을 한다든지 그럼 제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측 제가 그치 뭐 걔가 마약을 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쵸. 제가 뭐 YG에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네. 전혀 그 일을 주가가 해도 모르겠죠. 그쵸. 근데 네. 투자에 미친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다 파나요 혹시? 개인의 그것까지 사생활 좀 그런 쪽에 좀 이렇게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은. 그 개인의 뭔가 일이 터질 거 체크를 필수로 해야겠다. 그런 분들은 좀 정보력이 있지 않을까. 갑자기 뭐 누가 음주운전을 해서 와, 그래서 금융 찌라시가 그래서 있구나. 증권가 찌라시. 아. 근데 그런 찌라시에도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더라도 주가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 찌라시의 어떤 어느 정도 신빙성?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잘해야 돼요. 그 찌라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어요. 잘 말해야 돼요. 아, 네. 아 저는 네. 신빙성이 뭐 없지는 않을 거라고. 네.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건너서 이제 증권가 이제 일하는 친구분이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런 소스들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게 진짜 한 3-4년 뒤에 터지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진짜로 한때 네. 그거 엄청 있잖아요. 이니셜만 방기문 그분 네. 그 뭐지 대선인가 출마한다 안 한다해서 테마주 이런 게 나와가지고 아,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은 도대체 무슨 주식이에요? 말씀하신 테마주 그 뭐든 테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제 생각에 뭐 theme 뭐 테마? 이런 게 네, 뭐 그런 그러니까 그럼 전혀 약간... 그 회사에 관련이 없는 이벤트에 네. 그 회사의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기문이나 뭐 안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뭐 출마 선언을 하면 갑자기 상한가를 친다든지 뭐 이런 주식 근데 그 안랩의 퍼포먼스가 사실 안철수와 관계가 거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랩은 그냥 그 회사 그 백신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네. 하는 회사인데 그런 식으로 테마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외국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켓은 어떻게 보면 마켓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한 이슈에도 인포메이션이나 그런 굉장히 작은 이슈에 그런 주식 그런 회사의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게 그 사람들이 그 회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증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회사는 주가가 얼마인지 굉장히 잘 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파는 게 얼만큼 정해져 있고 뭐 파는 것마다 팔린다든지 그러니까 막 만드는 것마다 다 팔린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코스트가 얼마고 이런 게 딱딱 정해져 있는 회사는 그렇게 큰 회사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잘 알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정보가 많이 없는 회사들은 변동이 더 크구나. 변동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혹시 그, 지금 네. 한국에서 제일 비싼 주식이 뭐예요?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요. 그것도 뭐 이렇게 그래프가 있지 않아? 표가? 그냥 주가요. 네. 아니면은 뭐 주가 총액을 말하는 건가? 총액이요. 아니 그냥 한 주를 샀을 때. 한 주. 네. 이름 같은데? 한국은 잘 모르겠고 네. 미국에는 그 워렌 버핏이 갖고 네. 있는 회사 중에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네. 그 자기의 그런 투자 운용 엔헨서웨이. 죄송해요. 네. 튕겼습니다라고. 네. 뭐가 튕겼죠? 누가 튕겼죠? 네. 누가 튕겼어요? 네. 아니. 왜 이렇게 튕겨? 네. 녹화는 계속 되고 있을 테니까. 네. 전 그것도 궁금해요. 그 한때 그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네. 전자 화폐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많이 막 올라갔잖아요. 네. 그게 사실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건가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만든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걸 제가 알기로는 어떤 네. 일본인이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만든 사람이 있어. 무슨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네. 그 사람이 일본인인지도 아닌지도 잘 모른다고. 근데 그게 확실히 가치가 있는 건가요? 지금도 쓰이고 있고? 가상화폐가? 그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게 그 비트코인이 굉장히 뭐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천차만별인 게 정말 그 가치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테마주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거의 테마주 공급이랑 수요에 의해서 지금은 트레이딩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빠지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들이 비슷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더 많으면 올라가고 아니면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더 떨어지고. 근데 지금 만약에 뭐 확인 안 해봤는데 만약에 8,000불이다 미달러 8,000불이다 하면 그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어떤 근거가 없는 금액이군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아까 뭐 테크 이런 주식들에 마찬가지로 잘 쓰일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그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실제로 그 가상화폐를 쓸 수 있는 뭐 애플리케이션이 생긴다면 그게 만약에 잘 그 상용화가 된다면 이거의 가치는 뭐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이거 네. 10만 불도 갈 수도 있어.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거 뭐 0원이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들 그런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럼? 저요? 아니요, 그럼 비트코인을 지금 거래하는 분들은 그렇겠죠. 뭐 그게 상용화 되기를 그러니까 만약에 얼마 전에 뭐 페이스북이 뭐 자기네 크립토 커런시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그런 뭐예요? 뉴스가 그러니까 그런 가상화폐를 페이스북만의 크립토 커런시 뭐 가상화폐를 만들었다라는 네. 뉴스가 나왔어요. 그게 뭐였더라? 리브라였나? 뭐 그런 그 자기네들 걸 만들었는데 네. 그게 뉴스가 나오고 뭐 비트코인도 가격이 좀 오르고 왜냐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그런 메이저한 회사가 가상화폐를 이제 인정을 했다. 그럼 이제 가상화폐가 더 그냥 가상화폐라는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더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높아진 거기 때문에 리브라라는 가상화폐. 네네. 사이월드에서 도토리 같은 체크. 거 사이월드에서 이렇게 도토리 사고 이런 거 아닌가? 배경음악 사고 네. 뭐 이렇게. 근데 사실 그쵸. 약간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 그러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가치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조금
저도 생각은 해봤었는데 친구들이 막 주변에서 막 조금씩 그때 엄청 유행했을 때 조금씩 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실제로 저희 최측근 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번 친구가 또 있잖아요. 아네네 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도 솔깃하기도 누구지? 했었고 네 저는 이거는 뭐 노코멘트 네네 네. 궁금하다. 그래서 그럴까 했는데 사실 그 비트코인이란 시장은 저는 알기로 금융권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저쪽 IT계 쪽 사람들이 뭔가 조금 반응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은 금융은 사실 그 어쨌든 쥐어지는 것도 있고 그게 네. 당연히 전자거래지만 어떤 걸 기반으로 약간 이렇게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족보가 없다. 족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엄청 커질 순 없다. 왜냐 금융이 계속 이렇게 밀어낼 거라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사요? 뭐 어디 가서? 비트 거래소에서 비트캠프에서. 네. 왜요? 아 람보르기니에서 비트코인은 쳐주질 않으니까 그럼 비트코인은 쳐주는 데 가서 비트코인 써야겠네? 커피숍에선 받아줘요? 아 받아주는 데가 따로 있고 아. 아닌 데가 따로 있고 그걸로 뭐 집 샀다는 사람도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집을 비트코인으로 내놨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주면 팔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뭐 등등등 뭐 있는데 어쨌든 파산을 했었는데 옛날에 뭐 비트코인으로 팔았었어. 파산했다가 비트코인으로 그 앨범을 팔았던 게 있는데 50 센트가 그래서 그걸로 해갖고 한 20억 달러인가 다시 부자가 됐다는데 글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투자자들이 네. 정말 하나만 알아서는 절대 안 되고 정말 전반적으로 그걸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약간 투자를 네. 가능해하는 뭐 한 평생 투자를 공부해도 잃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냥 비트코인 이런 건 그냥 도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저도 그 정도 수준. 네네. 그냥 주식은요? 그냥 주식은 이 그게 있죠. 가치가 있으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네. 회사면 만약에 제가 뭐 이 모니터를 샀는데 이 모니터에 제가 실제 가치가 뭐 5만 원이다. 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이게 뭐 마켓에서 7만 5천 원에 팔리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지금 아 이게 가치가 5만 원인데 7만 5천 원이니까 2만 5천 원은 이게 가짜구나. 실제 가치보다 높구나. 그러니까 안 사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5만 원인지 아는데 이게 3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아 그럼 이거 사는 거죠. 그리고 이게 5만 원으로 올랐을 때 거상이네. 근데 5만 원으로 올랐을 때 난 실제 가치에 5만 원으로 팔았어. 그러면 그 2만 원은 제가 생각하기에 네. 제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치를 책정할 수 있는 그런 네. 거라면 실제로 그걸 공부할 수 있고 그거 아시나요? 이 가치를 공부하기 위해 사람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경제 지표라든지. 네. 근데 그 거상이란 게임이 네. 그 뭔가 사고 팔고 네. 그러니까 뭐 한양에서 사서 뭐 저기 부산에서 팔면은 차익이 남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게임이 운영되는 건데 그래서 서울대 강의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거 도움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게임 비디오 게임이 있으면은 좀 재미 되게 중독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아니, 아까 뭐, 전기처럼 네. 여기서 한 건 여기선 뭐 100원인데 저기서 200원이다. 그럼 여기서 생산해서 저기다 파는 네. 이런 되게 기본적인. 근데 뭐, 가끔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약간 기본적인 거 없이 약간 테마주에 약간 뭐 그 풋볼 매니저랑 약간 비슷한 약간 그렇죠. 좀 뭐 저 선수가 좀 저 선수 좋아 보인다. 성장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좀 포텐셜이 있다. 그럼 사서 사고 내가 키워서 써봤는데 아 좀 내가 아, 부상도 많고 팔고 이건 좀 팔고 뭐 이런 그런 클럽들이 있잖아요. 축구 클럽들 그런 작은 구단에서 저기 유소년 딱 사다가 우리가 다 키워서 네. 엄청 비싼 돈에 팔고 그래서 구단을 빠진다. 운용하는 네. 약간 이것도 다 경제의 뭔가 하나의 그거 같아요. 사이클? 맞아요. 저도 경제 공부를 많이 하면서 느낀 건 네. 경제가 정말 엄청나게 저희가 모르는 곳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네. 그 경제가 결국에 소셜 사이언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사회과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문과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학교 다닐 때도 금융을 전공이 금융이었지만 경제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금융도 결국엔 경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컨셉이고, 그러니까 뱅킹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막 돈을 모아서 이걸 투자하고 이거 자체가 그 돈이라는 그런 화폐 이런 컨셉 자체가 결국엔 경제가 밑바탕이 돼서 그거를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조그만한 섹션인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배우면서 굉장히 많이 아 이게 어떻게 여기에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 경제를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보다 많이 했으니까 저는 항상 그게 제가 알아보려고 해도 조금 네. 안 됐던 게 뭐냐면은 어쨌든 한국은행이라든지 네. 그런 국가를 대표하는 은행에서 현금을 찍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더 비싸다던데? 일본 네 일본은 엄청 많이 찍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왜냐면은 국민 자국민들이 이렇게 수입이 없으니까 뭔가 화폐의 가치를 낮추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왜 많이 찍어내는지 과도하게 많이 찍어낸다고 저는 듣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많이 찍어내면 당연히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텐데 그걸로 얻는 그러니까 무얼 위해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센트럴 뱅크나 그런 그 한국은행이라든지 네. 뱅크 오브 재팬 이런 은행들이 보는 그런 그 경제가 지금 헬스한지 아닌지를 이렇게 보는 그런 좌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그 네. 가치가 그 물가 상승 뭐 이런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지금 경제가 좋게 돌아가고 있구나 아니면은 지금 안 좋게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 이자율을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더 찍거나 아니면은 돈을 더 뭐 사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실제로 막 현금에 찍어낸다기보다는 그 머니 서플라이라고 해가지고 그 경제에 있는 돈을 더 넣거나 빼요. 그러니까 그게 국채를 만약에 판다. 네. 그러면은 정부가 이제 국채를 팔면 사람들한테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경제에서 돈을 빼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반대로 막 정부가 그걸 사기도 해요. 그거는 거기에 이제 그 경제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더 붓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더 찍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가를 올리려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르는 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매년 2%에서 3%가 모든 정부의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를 올리기 위해? 물가가 상승을 해야지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뭐 만 원이었는데 내년 이게 9천 원이 됐다. 그럼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정부가 뭐 금리를 낮춘다거나 뭐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막 이런 비즈니스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형 왜 이렇게 잘 오늘 잘 듣고 있는 집중해서 듣는 거야. 금리를 낮추면 이렇게 돈을 빌리는 게 더 싸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뭐 새로운 조그마한 비즈니스들이 더 창업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금리를 낮추면 경제가 더 활성화하지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금리가 거의 마이너스일 정도로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서 돈을 버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센트럴 은행들이 근데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경제 아닌가요? 그것도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아 근데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된 경우가 아예 없었군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일본이 거의 처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후로도 많은 나라들이 금리를 마이너스로 네. 내리고 아니면 거의 0%대로 그래서 이제 다른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일본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금리가 낮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빚이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지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없는 거예요. 이자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지었을 때 그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요. 다른 회사, 다른 나라보다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자국민들이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나 뭔가 네. 그 안에서 자원을 뭔가 캔에서 수출하는 게 힘드니까 그렇게 완전 낮춰서 밖에서 들어오게 약간 바깥에 있는 돈을 따오게 어쨌든 그래도 밖에 있는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저도 그쵸.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는 어쨌든 뭐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 전략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 또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옌이 싸진다 하면 외국 만약에 그냥 제 입장을 들었어도 만약에 일본에서 뭐 사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어디 이 샵에서 뭐 직구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옌이 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저한테는 캐나다 달러로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더 싸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 그러면 만약에 뭐 캐나다에서 살 수도 있었지만 일본에서 직구하는 게 이제 더 쌀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본의 상품을 더 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그 화폐 가치를 일부러 낮추는 경우도 많고 그 근데 그 화폐가 굉장히 재밌는 게 옛날에는 그 골드 스탠다드라고 해서 모든 화폐가 금을 얼마나 한 나라가 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의 그 지표 베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금을 만약에 몇 톤을 갖고 있으면 화폐를 이만큼 찍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백 그래서 IMF 때 금을 모았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화폐를 백업 백킹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금이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미달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러니까 금보다는 이제 모든 게 미달러를 베이스로 그러니까 내가 미달러가 기준이 그죠. 내가 이 센트럴 뱅크가 그걸 리저브라고 하는데 네. 그 미달러를 내가 얼마나 금고에 갖고 있으면 그만큼으로 다른 화폐를 살 수 있고 그 금이 아니고 이제 왜 근데 금에서 이렇게 미국 달러로 바뀐 거예요? 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달러는 그 실제로 쓸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쵸? 받지 않으면 그게 미달러라는 컨셉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네. 아니에요. 그냥 종인데 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전기가 통한다든지 뭐 저도 네. 잘은 모르는데 네. 그런 식으로 금이 물질 자체로는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게 기능이 있는 거니까. 그쵸, 물질 자체에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금값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네. 조금 더 그걸 픽스하기 위해서 미달러로 바꿨거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금이 그런 귀하지 않다. 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경제 그런 금을 어디다 쓰죠, 근데? 뭐 금 뭐 반지 뭐 근데 아니, 반지도 근데, 사실은 기능이 있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니까. 근데 저는 왜 금이 이렇게 가치가 높아졌는지 조금 반짝여서 그냥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이아몬드도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도 쓰는 데가 있긴 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게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왜 금이랑 그 다이아몬드 가치가 높지? 레코드 찍을 때 다이아몬드 뭐 엄청난 걸 자를 때 이렇게 쓰잖아요. 네. 다이아몬드 칼 찍을 때도 그게 다이아몬드예요. 그 근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칼들이 네. 있잖아요. 뭐 물로도 칼을 네. 만들어서 쓰고. 네. 뭐 이제 점점 더 생기겠죠. 빵에도 뿌려서 먹던데 금을. 그러니까 네. 뿌려서. 금팩도 있고. 왜 먹는 건지 쓸 때가 많은데. 쓸 때가 많은데. 금 좋은 거네. 금 먹으면 여기 쌓이지 않아요? 근데 금이 먹으면 안 좋다는 소리도 많고. 네.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금속인데. 네. 좋은 건 없겠죠. 왜 뿌려 먹는 거지? 네. 아무튼 뭐. 굉장히 재밌는 저희가 평소에 나누지 않을 법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컨셉들 네, 전혀 이쪽으로 뇌를 사용하지 않는데 네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사실 준호가 그 외에도 저희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퍼피 오디오 프로그램을 계속 맞아요. 연재하고 있는데 아, 예. 준호의 또 이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인기 가장 많은 조회수와 라이크를 담당하고 열심을 흔들었죠.
아, 네. 그래서 준호가 오랜만에 한국에 온 김에 오늘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오. 네. 그래서 내일 아, 이제 오늘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믹스를 했고 여신 폭격기 또 한 번 네. 돌풍을 네. 네. 사운드 클라우드가 마비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클 페이지가 마비 금융과 아주 사클 둘 다 네. 두 마리 토끼를 커버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커버 혹시 역시 금? 네. 오, 그 믹스 제목은 뭐예요? 네. 직접 설명을 아, 했어요. 예. 골든? 네. 썬타입 믹스라고. 네, 여심을 아예 제대로 노린 거죠. 썬타임이요? 그 네. 썬타입. 아, 썬타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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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인. 아 제가 그... 태양인이죠? 아 예, 제가 한이원을 태양인이지 뭐 몰라요? 몰라. 알고 싶지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아, 한이원을 굉장히 좋아해서 한이원 네, 자주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막 팔 체질 이런 거 하는데 한이원을 제가... 좋아하신다고요? 뭐 태음인 소음인 뭐 그렇죠. 근데 네. 제가 태양인이라고 그 아, 선타입이에요. 네. 그 몇 만 명 중에 한 명이죠? 아, 그래요? 그 정도 네. 태양인 그 정도는 아니고 한 5%에서 한 10% 정도라고. 전체 인구예요? 네. 전체 인구의 5%에서 10%면 몇 만 명 중에 한 명 맞는데요? 아, 그 전체에서 네. 네. 그, 그럴 수도 있죠. 선타입. 네. 태음인은 뭐예요? 태음인이 제가 알기로는 아, 한국에서 가장 흔한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이제, 네 일반적인 한국의 50%가 태음인이라고 들었어요. 오. 흔남. 흔남.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흔남? 태음인을요? 네. 어 저도 잘. 근데 태양이나 하여튼 썬타입이에요. 태양이라고 생각해. 그냥 있습니까? 직역하면. 아 직역하시. 아, 그게 네. 뭐 한자는 정확히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빛 양 뭐 빛 아 태 양이 그거 아닐까요? 그 파지티브 실제 태양 할 때 네 그 태양 한 한자라고 하더라고요. 태음은 뭐야? 저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네.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썬타입이라는 타이틀로 썬타입. 새로운 믹스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번엔 어떤 선곡을 또 어떤 컨셉으로? 네 저번에는 좀 그게 2019년에 만들었으니까 네. 되게 그 전 2018년에 재즈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즈가 많았었던 믹스였던 것 같은데 그 후로 좀 R&B나 좀 소울 쪽을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돈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재즈, R&B, 네. 소울 이런 얘기 나오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부유층. 재즈. 돈 네. 얘기 끝나니까 약간 살아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좋은데요? 소울 네. 네. 아, 근데 또 말리평이 워낙 네. 첫 번째도 그렇고 믹싱을 워낙 잘해주셔서 네. 이번에도 아니,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전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음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 맞아요 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형한테 이거를 보내줬는데 네. 제 친형이 이제 좀 퇴근하고 듣기 굉장히 좋은 믹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출근할 때 듣기는 좀 너무 처진다. 처진다. 좀 너무 좀 블루하다라는 느낌 그런 말을 해서 블루하다.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써니한 네. 느낌으로 출근할 때 들을 수 있게 네. 이번에도 그럼, 뭐 엄청난 조회수를 그러니까요.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출근할 땐 태양인 이제 아이 태양인 믹스를 듣고 네. 퇴근할 땐 재즈를 듣고 아, 네. 좋습니다. 우리 건 언제 듣죠? 보통 그 인기 없는 믹스는 담당이죠. 이렇게 둘이서 네. 담당하고 네. 저희 담당하고 네. 있습니다. 네. 뭐 별로 안 드셔도 돼요. 뭐 구색 맞추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다. 가끔 이런 것도 뭐 네. 지나가다 들리면 듣고 그래라. 유사한 감정에 들으실 때 그냥 들으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럼 내가 오늘 좀 일탈하고 싶은데. 네. 그럼 네. 그때. 약간 지금 김구라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는데. 아 그럼요. 항상 좀... 저기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보기만 했는데 저건 뭘까 이러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어느 날. 저거 항상 봤는데 저게 뭐였지 이러면서 들어갈 때. 그럴 때 이제 영남이와 두 분의... 저의 세트를 멋있게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커버에 대해서도. 아 네. 네. 제가 찍은 사진으로. 네. 네. 사진도 찍잖아요, 맞아요. 아 준호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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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찍은 사진으로. 그 전 커버는 어디였어요?
그 전 커버가 오사카에서 찍은 걸로. 네. 네. 되게 저도 아직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이랑 온천을 가다가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전광판이 있는데 네. 되게 막 경마 이런 제가 그 추측하기로는 좀 그런 경마나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배팅 같은 걸 하는 듯한 그런 전광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전광판이 아니고 막 엄청나게 막 이런 게 막 써 있고 숫자 같은 게 써 있고 네. 근데 이게 사람이 되게 이렇게 신기하게 두 명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찰나에 찍었는데 그거가 배팅 네. 이번 커버는 한국에 또 어떤 모습인 건지 지금 집이 광명 철산인데 네. 그 철산에 그 철산 로데오 거리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이제 막 굉장히 막 유흥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려하죠. 노래, 네, 노래바 뭐 네. 막 마사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네. 지나갈 때마다 봐요. 근데 빛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막 네온 사인이 진짜 많은데 그래서 한번 찍었는데 그냥 노래바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막 노래 하고 싶다. 정말 심플하네요. 직관적이네. 네. 근데 저는 준호가 이제 선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사진을 이제 보여줬을 때, 그러니까 밤거리인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네온이 화려한 밤거리인데 선이 없는데 마치 이게 뭔가 한국의 그냥 전형적인 풍경인 것 같이 그렇게 네. 보여서 그 의미가 좀 맞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하죠.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의 어떤 동네가 많으니까. 아무튼 그 믹스는 제가 내일 바로 네.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되게 우리가 재밌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아 저도 항상 네. 이제 그 하루 일과 그 일 갈 때 하루 일과 처음에 물어보셨는데. 근데 어디 모데시 모데시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틀 전에 갔는데. 지워지지 않는 그 그 일과가 저는 화요일에 이제 전에는 그 8시 9시 방송하면 딱 8시 출근할 때 퍼피 라디오 듣고 들으면서 출근했거든요. 8시 화요일에. 네. 짱이네요. 아 토론토에서는 딱 그 시간이에요? 아침 지금은 그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바뀌어갖고 네. 오늘 한 게 7시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그게 뭐죠? 네? 한 시간이 그 항상 깎여요 이렇게 서머타임 서머타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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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8시였는데 요즘 7시로 바뀌어서 막 본방은 못 보고 있는데 전에는 항상 자주 출근할 때 네, 즐겨보는 프로그램에 나오니까 되게 좀 신기하네요. 이제 또 뭐 얼마 뒤에 한국으로 아예 오시게 될 테니까 그때는 뭐 퇴근하고 그냥 종종 뭐 이런 투자 관련된 얘기들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나왔어요? 네. 아 저야 영광이죠. 뭔가 저... 하나의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네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그냥 퍼피 테마 해가지고 경제란 뭐죠? 네. 태양인 퍼피 해가지고 선타입 네 아무튼 네. 돈을 벌고 싶네. 뭐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네 네, 그리고 아마 그러니까요. 들으시는 분들도 다 재밌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아 워프트 네 라디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하고요. 네. 어쨌든 한 시간 동안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100회잖아요. 네 100회 100회 특집으로 네 특집이 있나요? 특집입니다. 네 마음만은 특집. 네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에 100회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